예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당신의 공생애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함께하셨고 또 아파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드러난 삶을 함께 걸어가면서 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죄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2주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모습,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 자기 옷을 펼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놓는 사람들, 나뭇가지로 환호하는 사람들, 그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한번 서 계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의 그 함성, 분위기, 그 사이로 가로질러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루살렘 입성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 군중들의 마음에 한번 여러분들 가서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와라는 가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정 절반 이상이 됐고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가 잘 모르죠. 어떤 마음인지 정말 특히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뭔가를 확신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이런 때는 뭐 계속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너를 믿어봐. 나도 너를 믿을게. 나도 너를 믿을게가 뭐 이 순간에 그냥 너를 믿겠다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어와 주셨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 노래가 좀 들리는데요. 같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지난번 휴식일처럼 뭐 똑같은 스케줄입니다. 아침 7시 20분에 미사하겠고요. 미사 후부터 강의 전까지는 대침묵이 해제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뭐 김밥하고 컵라면이 준비될 텐데요. 지난번엔 너무 일찍 다들 나가셨더라고요. 난 김밥이고 뭐고 빨리 여기를 뜨고 싶다. 뭐 원하시는 대로. 근데 뭐 한 10시쯤에 김밥과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난번처럼 이것도 기도 아침에 한 번. 아니요.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분들이 뭐 두 번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2주간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마지막으로 2주간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그 어떤 은총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어떻게 2주간 보내셨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휴식일이 휴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냐 안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30일 피정팀 중에 일부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도 되게 임팩트가 있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잘 챙기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엔 여러분들이 뭐 상상을 많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몸과 마음을 잘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뭐 바깥 바람을 쐬시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지금 이 공간 안에만 계시니까 막 이 넘치는 에너지를
20대 분들께서는 어떻게 주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뭐 하루 종일 걷다 오셔도 좋겠고, 하여튼 좀 뭐 발산할 게 있으면 발산을 다 하시고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좀 조금 또 다른 근육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 다 감안하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휴식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육을 쓰기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쉼표를 찍는 거니까요. 쉼표를 찍으십시오.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2주간 여러분들한테 주신 은총들 우리 잘 챙기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미사는 7시 20분입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